아슬아슬 두 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. 아, 춥다. 마, 오늘은 또 어떤 기사가 났나 볼까. 건스터가 대선 때 약속을 지켰다고? 먹고 클릭 한번 해보자. 은퇴 안내견을 입양. 어이고, 건스터 잘했네. 잘했어, 건스터. 아유, 우리 오빠 나야. 건스터, 그 개 입양했다면서요. 아, 벌써 봤구나. 아, 11번째 입양인데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. 아주 그냥 뭐 똑똑하기야 뭐 우리 완박이 그 따라올 개가 없지요. 아유, 또 자식 자랑 한번 해보자 이거지. 아유, 이번에 입양한 새로미는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. 오빠도 알지? 리트리버가 좀 얼마나 좀 똑똑한지. 알지요. 뭐, 하지만 우리 완박이는 그 셰파트인데 이 뭐 완전 개 중에 그 서울대감. 예, 맞지요. 이 독일 이 셰파트. 이 아빠가 막 신문에 나면 막 그걸 알아보고 막 남의 집 신문을 막 물어온다니까네. 아유, 이제 오빠 진짜 할 말이 따로 있지. 그래도 우리 집 신문 아니야. 아이, 건스터 책상을 어찌나 탕탕 쳐대서 다 부서졌다더니만. 내년도에 책상 살 예산 어떻게 받았습니까? 아휴, 안 그래도 예산안 통과가 좀 늦어져서 좀 걱정했는데. 24일 새벽인가에 가까스로 통과를 해서 책상 살 예산은 챙겼어. 아이고, 건스터,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아유, 그냥 좀 늦기는 했지만서도 좀 도와줘요. 이미 늦었어. 그 와중에 이 여야 실시의 의원들의 이 지역구 예산은 많이 늘어났다지요. 아유, 오빠 그게 필요하니까 늘어난 거겠지. 그게 괜히 늘어난 거겠어. 아메바도 아니고 그냥 늘어나냐. 그 윤핵관들도 잘 챙겨갔다 카던데. 누가 적어준 거 한번 읽어보자. 이거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이 강원도 강릉에는 하수구로 하수관로 정비 예산 25억 원이. 이 장재원 의원의 이 부산 사상구에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예산 23억 원이 각각 증액. 그렇지. 아이고, 효과음 좋다 이거. 야, 결정. 오빠. 저기 있어 보이려고 효과음까지 준비해놔 본데. 여당만 챙겨간다? 야당도 잘 챙겨갔다니까. 그리고 638조 그거? 나누다 보면 누구 코에 붙이겠어. 아이고, 건스터, 이 638조를 638원처럼 말하네. 이야, 재벌직 막내 재벌직 막내 딸인가? 아이고. 또 재벌집. 어제 나 송중기 좋더라 아주 그냥. 다 좋아하지요. 본론으로 돌아왔어. 내가 좀 깨름칙한 건 이겁니다.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서 예산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이 밀실에서 실속을 챙긴 것은 아닌가. 밀실이라니 누가 그런 말을 해 아주 그냥 콱 씨. 그럼 왜 속기록은 왜 없는 겁니까, 건스터? 속기록? 그렇지. 속기록. 속기록이라 그러게. 속기록 그게
왜 없을까? 아이 그냥 그게 좀 넘어가자 오빠. 아유. 어, 글쎄 또 지금 수학이 너머로 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디나 지금 사업 타당성 자체를 뭐 검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산을 갖고 갔으니 뭐 내가 이게 좀 껄쩍지근하다 뭐 이런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아유 필요한데 갖고 갔다고 믿자 오빠. 아유 대한민국이 어? 그렇게 어? 그 저 뭐야 믿음 없는 사회였어? 믿자 그래 아무튼 뭐 명심하십시오. 뭐 국민들이 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. 아유 근데 내가 보자 듣자 하니까 아 좀 오빠는 좀 내 편을 좀 들어야지. 요즘 꼴보기 싫게 꼭 저기 삐딱선을 타더라. 응? 사면 되면 끝이다 이거야. 응? 어? 아유 진짜 짜증나 이 오빠. 이 아저씨 비타민C 호박씨 해바라기씨 확 진짜 전화 끊어. 여보세요 전화 끊었다. 전화 끊지 뭐 끊었다. 아이고 끊었다. 그래 원박아 내가 이렇게 바른말만 했는데도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. 뭐라? 너도 내년 개사료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? 이야 그래 이 개사료에 개껌에 아빠가 이 없는 돈이지만 예산안을 한번 처리해 볼 테니까 그래